대박입니다. 중국의 아이콘 마이딜리가 출시합니다.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대한민국 서버에는 아직 아이콘 마이딜리가 안 나왔는데 중국에 벌써 먼저 출시 확정되었습니다. 스탯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중국 피파 온라인 홈페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희 드롭바는 원래 드롭바 체제가 원래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드롭바 첼시 레전드 이건 요거 스탯은 이미 어차피 대한민국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고 우리가 원했던 마이딘이 드맨은 원래 있기 때문에 마이딘 잠깐 보면 마이딘 좋습니다. 마이딘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마이딘이. 마이딘이 아주 해석해 드릴게요. 마이딘이 아주 좋습니다. 마이딘이 아주 좋아요. 요거 스탯을 잠깐 보면 자 스탯을 보면 일단은 특성이 일단은 강뚝 있고 화겉 강뚝에 화겉까지 제가 이제 사진 찍어놨는데 이제 마이딘이가 고유 특성이 보면 슬라이테크 선호랑 강뚝이랑 LH가 장거리 쓰는 있는데 여기다 장거리 쓰는 없어지고 화겉이 생겼어요. 화겉 화겉이 생겼고 여기 스탯 보면 비교해보면 오른쪽이 마이딘이 아이콘입니다. 몸싸움 110 속력 113 점프 111 슬라이테크 110 와 일단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보면 밑에 하나 둘 셋 넷 115가 헤더야. 115 헤더 급여 26 와 이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마 그러면 저희 축축하면 20 하반기 아이콘에 아이콘 마이딘이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를 111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한 명 또 중국에 출시하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 레이카르트. 일단 아이콘 마이딘이 그 다음 레이카르트 여러분들. 레카가 보면 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레카 스텝 보면 와 야 밀폐 너무 야 폐만 있는데 레이카르트? 아니 에이씨 잠깐만요. 자 여기 레이카르트 잠깐 바로 검색 레이카르트 LH 보면 금카로 보면 강뚝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폐마가 생겼습니다. 폐마가 폐마에다가 강뚝 승부욕 강철몸 와 일단 54에다가 뭐 키 187에다가 85kg 오버를 110, 급여 26입니다. 급여 26이고 달리기가 일단은 요걸로 이제 요걸로 보면 몸싸움 113 달리기 몇이야? 달리기는 안 나와있고 요거 보면 시야, 태클 요런거 나와있네 여러분들. 와 너무 사기네 진짜. 원래 수미야 수미. 원래 수미기 때문에 야 레이카르트 아이콘 그러면 이제 20 하반기 아이콘 때 레이카르트랑 마이딘이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와 제가 바로 갱신 싸움 해가지고 제일 먼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콘 마이딘이 레이카르트 기다려라. 그럼 여기까지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유바 마지막 트레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바